야채 다 넣어주시고 올리브 많이요. 저금통 파는 것도 그대로야. 보리다 보리. 음료 욕심쟁이들. 치즈랑 무화과가 만나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마음에 들어. 맛있겠다. 즉석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진짜 들어주는데? 근데 이거 진짜 원샷 사이즈야. 너무 귀여워. 귀엽다 진짜. 짠! 뜨거워 뜨거워! 아, 네, 한국에서 웬만하면 일식 안 먹는데. 이 세 가지가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청소 도구인데, 일본에 있을 때 유선 청소기랑 요거랑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얘가 이삿짐으로 오는 동안에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구입한 게 이 차이슨이라고 많이 부르는 디베아 제품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오자마자 미세먼지 때문에 매일 물걸레로 닦으려고 이 휴스톤 물걸레 청소기를 샀어요. 일단 다이슨 제품은 뭐 큰 불만은 없고요. 단점을 굳이 꼽자면 혼자서 스탠딩이 안 돼서 이런 보조기구를 써야 된다는 거? 청소를 할 때 계속 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해서 손이 좀 아파요. 이 디베아 제품은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얘를 한 번 누르면 약하게,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좀 강하게 해서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디베아 청소기의 제일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이 청소 헤드 부분에 불이 들어와요. 제가 3개월 정도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해 본 결과 그냥 일반적인 청소의 편리성은 이 디베아 제품이 더 좋았고, 그
그다음에 카페트에 있는 고양이 털 같은 거는 이 다이슨 청소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이 휴스톤 물걸레 청소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무거운데, 이렇게 들면 무거운데, 얘를 작동시키면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 후에 공기청정기를 가동해보면 확실히 이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다 일어나가지고 사진 찍고 있어. 뭐? And some friends. Soccer is a fun. Calling on the bravest player on the field. Super! You answered all of the questions.